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인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선 태도와 태도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영향이라는 것은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주고받는 상호작용 때문에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현상들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 이제 태도와 태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의 태도도 중요하고 다른 타인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태도가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태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선 태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신념, 감정, 행동, 의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태도라는 것은 호흡 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으냐 싫으냐를 얘기할 때 태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나 좋아해 싫어해라고 물어보는 경우, 좋으냐 싫으냐를 물어보는 경우, 그게 바로 태도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태도라는 게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게 바로 태도와 행동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태도를 알면 미래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언행일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경우가 바로 이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도가 강하고 명료할수록 강한 태도 그리고 분명한 태도 그리고 태도와 행동이 거의 동시에 측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태도와 그에 따르는 행동, 그리고 그 상황에서 특출한 태도에 따른 행동, 태도와 행동에 대한 상황적 압력이 적을수록, 이게 바로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는 상황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태도는 내가 A라고 표명을 했는데 행동은 B 행동을 한다. 그러면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태도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태도를 표명했는데 나중에 다른 상황이 돼서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경우. 그러면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동을 통한 태도의 예측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페스팅거라는 학자가 인지 부조화 이론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인지 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 Theory라고 얘기하는데 태도와 행동 간의 부조화가 발생하면, 즉 불일치가 발생하면 태도를 변화시켜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너 지난번에 태도는 이렇게 표명해놓고 행동을 왜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 친구가 태도와 다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친구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아, 그때는 내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이유를 대면서 태도를 바꾸죠. 행동은 어차피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행동은 이미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태도를 일단 내가 바꿔서 일관성을 유지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지 부조화 이론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소비 행동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브랜드를 선택했는데 그 브랜드 선택한 행동은 이미 소비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친구들한테 보여줬어요. 자랑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 물건 산걸 보고 너 이거 얼마 줬니? 너 이거 어디서 샀니?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 친구가 아, 너 이거 잘못 샀네. 아우, 비싸게 샀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을 산 본인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해서 선택을 한 브랜드에 대해서 친구들이 별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산 것을 취소할 순 없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내가 그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를 열심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게 자기가 구매 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의 행동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그 브랜드에 대한 좋다라고 하는 태도를 내가 바꿔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잘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내가 이걸 선택한 이유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설득과 관련된 거예요. 설득. 퍼슈에이션이죠. 설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쭉 얘기해 놨는데요. 우리가 태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거예요. 뭐 정치 태도도 밝힐 수 있고, 어떤 사물에 대한 태도도 밝힐 수 있고, 어떤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A라는 대상을 좋아한다 라는 태도를 밝힌 경우에 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죠. 근데 다른 친구가 그런 나의 태도를 설득을 통해서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앞에 예처럼 소비를 한 결과를 놓고 다른 친구가 나를 설득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설득자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겠죠. 내가 그 설득자를 얼마나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냐. 내가 그 설득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설득자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신뢰성 정도, 그다음에 설득자의 매력 정도에 따라서 내가 설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득 내용 측면에서 보면. 설득 내용과 기존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설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기존에 형성하고 있는 태도와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면 나는 그 설득에 잘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일단 거부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논리가 맞다라고 생각되면, 설득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설득이 논리적인 설득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감정적인 설득이 효과적일 수 있다. 감정적인 설득이라는 것은 그냥 호소를 하고, 읍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경우도 있죠. 효과적인 경우가. 물론 설득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그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태도와 태도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다양한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 설득 대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설득 주제에 대해서 설득 대상의 자아관여 수준이 높은 경우. 자아관여 수준이 높다는 것은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또는 아주 깊이 관여되어 있느냐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정교화 가능성 이론이라는 것은 일단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를 통해서 설득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주변 경로를 통해서 간단한 단서 하나만으로도 결정이 되어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설득 주제가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의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노트북 구매하는 것은 내가 굉장히 중요한 제품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싸고 자아관여의 수준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설득이 어렵고 내가 또 그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정보 탐색을 하게 되는 경우고 노트 구매하는 거는 뭐별 그렇게 자아관여 수준이 높지 않지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떤 노트를 사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노트북을 구매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고 나면 5, 6년을 써야 되는 그런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엔 자아관여 수준이 높아요. 그때의 설득 그 루트는 중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정교화 가능성 이론이라는 것은 설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설득이 아예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정교화 가능성 이론을 가지고 설명한 이론 부분이 바로 정교화 가능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설득 대상의 면역, 태도 면역 정도예요. 우리가 보통 면역이라는 것은 예방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 그 면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다는 건 바로 독감균을 우리 몸에 침투시켜서 미리 독감을 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감균이 그 다음에 들어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전에 약한 공격을 받았던 태도는 강한 설득에도 변화되기가 어렵다. 이미 비슷한 유사한 공격을 받았던 내 태도에 대해서 그런 설득을 강요받았던 상황이 그 후에 아주 강한 설득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는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전에도 한번 나를 설득하려고 누군가가 애를 썼는데 그때 실패했어요. 근데 내 태도는 아주 단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또 강한 설득이 들어와도 사실은 내 태도를 바꾸는 게 쉽지 않겠죠. 그리고 설득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설득이 더 효과적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주의가 다소 분산되는 분위기에서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다소 분산되는 분위기는 뭐예요? 뭐 다른 사람도 있고 조금 시끄럽고 막 그러한 분위기예요. 그럴 때 누군가 와서 나한테 뭘 부탁하는 경우. 그때는 조금 그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알았어. 들어줄게.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는. 그래서 주의가 다소 분산되는 분위기에서 효과적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떤 친구가 야, 일로 와봐.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그러고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그 친구가 하는 얘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니까 내 태도가 그렇게 쉽게 설득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조와 복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조와 복종. 동조와 복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죠. 동조행위다. 그다음에 복종이다라고 하는 건데 동조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죠? 그래서 동조의 정의를 보면 타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스스로 그 행위를 따라서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행 같은 경우가 그냥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동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심리학에서 이 동조에 대한 실증적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애쉬라는 학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표준 선분이라고 해서 이 정도 길이에 해당되는 선분을 제시하고 이세 개의 ABC의 선분을 쭉 제시를 해놓고 옆에 있는 이 선막대와 길이가 똑같은 선분은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이 한 8명에서 9명 정도가 쭉 있고 내가 아홉 번째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B가 아니라 A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A라고 딱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사람도 A, 세 번째 사람도 A. 거의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A라고 해요. 내가 볼 때는 이 B가 이 선분하고 막대 길이가 가장 똑같은 크기인데, 근데 내 차례가 가까울수록 막 갈등이 생기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A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8명이. 그러면 아홉 번째인 피험자 자신도 B라고 얘기를 못하고 A라고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동조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만 쭉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보여준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틀리게 얘기하는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나도 A라고 답변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동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입니다. 집단일 때더 강하게 많이 나타나겠죠. 그 동조가 크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동조가 잘 일어나게 하는 개인들의 유대가 강할수록 만장일치인 경우, 그리고 집단의 인원이 한 4, 5명 정도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뺀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나도 그 행동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동조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동조를 하느냐라고 봤더니 타인의 행동이 현실 판단에 유용한 정보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다섯 명이 쭉 있는데 다 하자 그러는데 나 혼자만 난 싫어,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또그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그냥 같이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죠. 물론 이제 소수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건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소수의 주장과 행동 양식이 매우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소수의 주장이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그리고 소수의 주장이 사회적 분위기와 일치되는 경우에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영향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개념이냐, 복종. 이거는 이제 명령에 대한 복종이죠. 그죠? 동조는 강요당하지 않아요. 그냥 내 스스로가 결정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고요. 이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것은 명령에 대한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밀그램이라는 심리학자가 바로 이 복종 실험을 실제로 해서 검증을 했어요. 선생과 학생 입장, 그리고 그 피험자는 바로 학생의 입장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응하기 어려운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하면 전기 실험하는 장면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전기 장치를 부착한 걸 보여주고, 전기의 그 볼트 수를, 그죠? 볼트를 어느 정도까지 올리냐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이 사람이 틀린 답을 얘기하면 무조건 전기 압력, 볼트를 높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이 학생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볼트를 올릴수록 어때요?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리냐 하니까 450볼트예요. 450볼트는 굉장히 높은 전압이죠. 막 극심한 고통과 거의 막 혼절하는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볼트 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틀린 답을 얘기했을 때 계속 볼트를 올리더라는 전압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린 사람의 비율이 63%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복종이 오히려 감소하는 조건을 좀 알아보면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는 조건. 그리고 피해자가 가까이 있어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 실험하는 장면은 사실은 피해자는 나를 볼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피해자가 내 앞에 딱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까지 높은 볼트를 올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한테 명령을 하는 권위적 인물의 합법성 또는 동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 나한테 명령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게 된다면 역시 그 명령을 잘 따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변에 또 불복종하는 사람을 보는 경우, 나 말고 다른 또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어떤 명령에 복종을 하지 않는 거를 보게 되면 역시 불복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권위에 대한 복종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라는 건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죠. 사회라는 게 바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인관계라고도 볼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다. 그래서 우선은 관계의 가장 우리가 흔한 그 관계가 바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그죠? 여러분들 친구 또는 이성의 경우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대인간의 매력이라는 것을 결정짓는 요인들로 근접성이라는 걸 얘기해요. 근접성이라는 건내 환경 속에 들어와 있는 자주 마주치는 그런 환경이 바로 근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오고 가다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주 마주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호감이 생긴다는 게 바로 단순 노출 효과예요. 미어 익스포저 이펙트라 그래서 그냥 내가 예전에 지금도 여러분들은 아침에 학교에 올때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죠. 그리고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통학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저 학교 가는 시간이. 그래서 매일 내가 8시에 버스를, 통학버스를 탄다. 학교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그 시간 내가 버스를 탈 때마다 매일 같이 보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 눈에 띄는 거죠. 계속 보게 되면. 그렇게 자주 눈에 띄면 어때요? 물론 아무에게나 다 그렇게 호감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근데 자주 보게 되면 호감이 생기는 가설이 바로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에 따른 부담도 적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주 부딪히니까. 그리고 행동을 서로 조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근접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제로 미국 대학의 교수가, 심리학과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그 대학에 들어온 1학년 학생 남자 100명과 여학생 1학년 학생 100명을 놓고 서로 일종의 미팅이나 마찬가지예요. 짝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두 남녀가 관계를 얼마나 지속하는가를 쭉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1학년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에 있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기숙사에서 수업 들으러 가는 그 건물까지의 거리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 관계가 계속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가는 그런 것들을 관찰한 결과, 기숙사와 내가 수업 듣는 그 건물을 오고 가는 시간이 비슷한 시간대에 서로 자주 부딪히게 되는 커플들이 있었어요. 그 커플들은 호감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주 부딪히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단순 노출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대상의 개인적인 특징, 신체적 매력, 성격, 능력, 이런 것들도 역시 매력의 결정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걸맞추기 현상이다. 이거는 우리가 유유상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슷하면 비슷한 사람한테 호감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미팅 같은 건 1대1로 나가서 소개팅을 받았어요. 근데 상대방한테 취미가 뭐냐, 뭐 좋아하냐, 기호나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 어떤 색상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거랑 다 비슷해요. 그러면 저하고 많은 취향이 비슷한데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증가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남녀 관계에서 보통 나하고 비슷하면 호감이 증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보면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이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호의입니다. 호의라는 것은 보상으로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득실 효과라는 건 개인 로스 이펙트인데, 처음보다 점차 호의를 보이는 경우 더 좋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별로 그렇게 큰 호의적인 부분이 없었는데,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볼 때마다 자꾸 나한테 호의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나를 좀 좋아하나 보다, 나한테 좀 호감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좋아하다가 싫어하는 경우에는 더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정도 좋아했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싫은 게 자꾸 보여지고 좋아하다가 싫어하게 되면 그더그 싫어하는 강도가 강해진다는 게 반대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의 발전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특히 자기 노출이라는 것이 커지면 호감이 높아진다. 이게 자기 노출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정도가 자기 노출이에요. 셀프 디스클로저라고 해서 정보를 받은 상대방이 상대를 신뢰하고 함께 노출을 하게 된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숨겨진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 내가 상대방한테 공개를 해요. 사실 난 이런 면이 좀 있어요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 그럼 나도 또 아무래도 내 속에 있는 얘기, 보통 사람들한테는 잘 내비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노출이라는 것은 대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를 하나 털어놓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하나를 털어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깊은 얘기까지도 서로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난데없이 관계가 그렇게 오래 진전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너 사랑해라고 고백을 하면 상대방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겠죠. 좀 만나고 서로 좀 관계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러가야 사랑한다는 감정을 고백하는 거는 자연스러울 수 있어 보이지만, 뭐, 한두 번 만났는데 나도 사랑해, 이래 버리면 그 상대방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이라는 것은 부담만, 주게 되는 거죠. 자기 노출에서의 차이는 서양이 동양보다 자기 노출의 정도가 높다. 서양 사람들이 좀 그런 자기 노출을 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게 더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자기 노출의 정도가 높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 노출하는 게 조금 적은 거죠. 노출을 꺼린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가 자기 노출 정도가 남성들보다는 좀 높다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심리학자 중에 이제 스턴버그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스턴버그가 사랑은 바로 이렇게 삼각형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열정, 친밀감, 그다음에 의사결정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열정이라는 것은 사랑의 초기에 신체적 매력 또는 성적 흥분과 관련된 욕망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막그 아주 열정적인,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체적 매력을 느끼게 되면 굉장히 성적으로 흥분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 열정은 사그라들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성을 좋아해 본 그런 경험을 했거나 그런 이성 친구를 좀 사귀어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도 이러한 커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던 결과들도 있습니다. 친밀감이라는 것은 바로 서로 가깝게 맺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정적 사랑이 시작되지만 그 이후에 서로 친밀하다, 가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친밀감을 갖게 되는 관계로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과 개입이라는 것은 사랑의 시작 그리고 관계 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뜨겁게 시작된 관계에서 조금씩 그 열정은 사그라들지만 친밀감을 갖게 되고요. 친밀감을 갖게 된 관계에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말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그런 어떤,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가는 단계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전되는, 그 부분을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탄버그가 그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가 또 이제 우리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관계의 붕괴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의 붕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관계 발전이나 붕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선 뭐 친구 관계든 아니면 이성 관계든 기본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는 수준이 영향을 미치죠. 만족하던 수준이 올라가면 뭐 관계는 계속 발전되어 가고 유지가 돼요.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만족보다는 자꾸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관계에 몰입하는 수준도 있어요. 어떤 두 사람 간의 그 관계에서 내가 이 친구를 계속 만나게 되면 나한테 많은 도움이 돼. 그죠? 이 친구를 만나는데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는 굉장히 안정감을 갖고, 이 친구의 도움을 내가 많이 받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 관계의 몰입 수준은 굉장히 강해지죠. 그죠? 관계에 투자해서 생기는 몰입 수준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만나서 시간을 보내도 별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그 관계가 건설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면 몰입 수준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안적 관계의 유무에 따라서 뭐이 친구 아니어도 또 다른 친구 만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관계가 좋으면 이 친구와의 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면 그 관계는 끝나버리게 됩니다. 물론 남녀 관계에서는 사실은 양다리 걸쳐 있는 관계는 좋지 않지요. 그래서 두 대상을 놓고 저울질하는 관계 별로 바람직스럽진 않아요. 그리고 자꾸 그두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저울질하게 되고 그죠? 그게 오래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관계 만족과 몰입 수준이 낮고 현재 관계 이외에 대안이 있으면 관계를 중단할 의사가 높아지고, 또 실제로 이혼, 부부 사이의 이혼이라는 걸로 관계가 붕괴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가 부부 관계가 만족스러워야 결혼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 서로에게 몰입하는 것도 역시 몰입 수준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겉도는 관계가 되면 역시 위험 신호가 나타났죠. 그리고 대안적 관계,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내가 이 사람과 이혼하고 다른 관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역시 관계의 붕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편견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이나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비합리적인 부정적 평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편견에 대해서 많은 사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정관념이다라는 것과 편견이라는 게 있는데, 요두 가지의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집단이나 구성원들의 특징에 관한 신념이 고정관념이에요. 아, 쟤는 어때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저 집단은 이런 집단이야 라고 그런 특징을 지어놓은 것에 대한 신념이에요. 그리고 편견이라는 것은 고정관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한 평가적 측면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은 별로야. 아, 근데 이 집단은 굉장히 괜찮아 라고 하는 게 편견이죠. 그래서 편견이 생기는 편견의 발생 원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학습이에요. 대체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조폭이다라는 집단에 대해서는 어때요? 매우 안 좋잖아요.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죠? 그다음에 현실적 집단 갈등이라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요. 현실적인 이해타당 관계 때문에 국가 간에도 이런 편견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꽤 오래전에 포틀랜드라는 섬을 놓고 전쟁을 했어요. 이 포틀랜드라는 섬이 영국한테도 매우 중요하고 아르헨티나한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이해타산인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영국인과 아르헨티나인들이 서로 편견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그래서 강자들의 지배 논리에 따르는 경우, 이게 이제 미국 사회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도 사실은 불평등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특히 흑백 인종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논리가 굉장히 편견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 또 범주화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회 정체성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Social Identity Theory다. 우리가 자아 정체감이라는 걸 Self Identity라고 얘기하죠. Social Identity가 바로 사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어떤 집단의 이론으로서 범주화해서 지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집단의 모습이 바로 좌우 정치 성향이죠. 좌우 정치 성향이에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아주 우향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뭐 문바다 그러면 좀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에 대해서 태극기 부대에 속해 있다면 아, 이 사람은 완전히 정치 성향이 우적으로 치우친 사람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각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태극기 부대의 특징을 그 개인한테도 다 일치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범주화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정보 처리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집단을 고정관념적으로 처리해서 오히려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우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분해서 내 집단을 무조건 호의적으로 평가한다는 것도 나타나는 그런 성향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이러한 편견 그리고 범주화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편견과 차별의 해소 방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땅덩어리도 좁은 나라에서 편견과 차별과 관련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지속적이고 친밀한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요. 동등한 지위로서의 접촉이 필요해요. 누구는 지위가 높고 누구는 지위가 낮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지위로서의 접촉이 일어나야 되고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이 평등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발전이 되어지면 어느 정도의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회적 관계라는 측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보강 시간을 통해서 대인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코너에 꼭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